이대빈 머리 맞고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쫓아갑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태클. 오, 찍었습니다. 자, 지금은 오영미 선수가 페널티킥을 만들어냅니다. 자, 끝까지 쫓아가면서 태클을 가져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가인 선수의 태클이 상대 발을 건드렸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갑니다. 신은영 슈팅 들어갑니다. 선제 득점을 기록하는 울산연대고 스코어 1대0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경기가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울산연대고가 조 1위로 토너먼트 무대를 밟게 됩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선제 득점을 기록하는 울산연대고. 지금 끌고 나왔어요. 앞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하늘이 갑니다. 이하늘 들어갑니다. 이하늘이 동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1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하늘의 득점.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렸고 이하늘이 득점을 기록하면서 오지연과 핸드쉐이크를 합니다. 와, 정말 이하늘 선수 대단하네요. 양쪽에 선수들이 있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중거리 슛을 꽂아버리는 이하늘. 스코어는 1대1입니다.